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민정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뜨겁게 유세 현장을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유세단 여러분,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모이신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들, 다 함께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? 네, 대통령 누구로 찍을지 마음에 정해졌습니까? 누굽니까? 문재인. 몇 번이죠? 1번. 1번 맞습니까? 그 사람 문재인 맞죠? 사랑합니다. 네, 저는 사실 매일매일이 처음입니다. 정치를 한 적도 없고 당원도 아닙니다. 그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인생을 걸었습니다. KBS를 나왔고 지금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인생뿐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들까지, 저희 네 명의 가족들의 인생이 이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. 떨립니다. 걱정도 됩니다. 하지만 두렵진 않습니다. 믿기 때문입니다. 저는 18년 전 한 남자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. 그 사람은 바로 11살 연상의 시인이었습니다. 가진 것이 없습니다. 그저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뿐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확신은,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저를 아나운서로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두 번째 남자에게 또 하나의 인생을 걸었습니다. 그게 누구죠? 누구죠? 여러분도 거셨습니까? 네, 믿습니다.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,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,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게, 그리고 금수저, 흙수저 이런 단어 따위는 알지 못해도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줄 걸 믿습니까? 네! 함께해 주시겠습니까? 네!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? 네! 저는 5월 9일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에게 5월 10일은 아직은 없습니다. 하지만 5월 10일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과 함께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민정 아나운서에게 다시 한번